우리 샤이니 민호 씨의 냉장고를 지금부터 털어볼 텐데요. 네, 네. 아, 저 우리 샤이니도 올해 저 10주년인데요. 10주년에. 네. 네. 고등학교 때 데뷔를 해서 벌써 또 10년이라는 또 시간이 됐죠. 10년이면 진짜. 데뷔한 지 벌써 10년이 됐는데. 네. 그러니까 민호 씨 아직 숙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숙소 있습니다. 그래요? 누구랑 같이? 다 멤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멤버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온유 형이랑 이제 주로 숙소에 둘이 있죠. 네, 숙소에서 저 밥을 많이 먹습니까? 네, 많이 먹죠. 네. 그럼 뭐 있겠지, 뭐 있겠죠. 네, 이모님이 숙소에 계셔요. 네. 이모님 워낙 요리를 잘하셔가지고. 네네. 그냥 냉장고 보시면은. 아, 그래요? 다르실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아, 근데 이상하네요. 집 냉장고가 여기 있으니까. 네. 근데 어제 사실 이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냉장고가 없으니까 네. 고추장에 밥을 비벼먹었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밥에 고추장을 오랜만에 비벼먹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가족의 구성원이죠. 맞습니다. 네. 자, 샤이니의 민호 씨, 온유 씨도 함께 쓰는 냉장고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오우야. 공개합니다. 오우야. 최고의 냉장고! 최고다, 최고! 최고의 스토리 냉장고! 먹을 게 보여, 먹을 게 보여! 냉장실 첫 번째 칸! 아, 이 집도 계란이 많이 있습니다! 계란 좋아하시나봐요, 여기도? 저도 계란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공통점입니다. 네. 지난주에서 계란 많이 봤거든요. 제가 인천 사람인데, 인천에 이제 계란을 삶아서 예. 오이를 이제 그 위에 올린 다음에 초장이랑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궁합이 진짜 좋거든요. 오~ 밤에 진짜. 좀 배고플 때 자주 이제 해먹죠. 인천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아 역시 아, 축구인답습니다. 여러 가지 요거트하고 바나나 우유 뭐 많은데 이온 음료가 가장 크게 누워 있습니다. 뭐 샤워하고 나와서 물 마시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이온 음료를 마셔요. 그러면 싹 뭔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거 말고 파란색이 있어요. 네. 운동 그걸 많이 먹고 다음날 한식 하잖아요. 그럼 파란 똥 나옵니다. 진짜로. 음료수 많이 먹으면. 예. 감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진짜로. 그 정도 많이 마시니까. 네. 아, 뭐 참 최용수 안 맞네. 안 맞춰줘. 잠깐 더 내려가면 얘 밑반찬들 네네네. 나옵니다. 이거 저 그러면 이모님 솜씨인 거예요? 이모님이 다 알죠. 네. 근데 이게 보니까 김치류가 많이 있어요. 총각모 있고 여기 저 열무김치 있고 그냥 김치 있고. 김치를 좀 많이 좋아해가지고. 많이 좋아해요? 네. 밥 먹을 때 김치가 거의 있어야 돼요. 항상? 네. 총각무도 항상 먹어야 되고 그냥 배추김치도 먹어야 돼요. 아, 김치 종류별로 좋아하는구나. 김치찌개도 너무 좋아하고. 저는 김치찌개만 한 달 내내 먹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정도로. 이쪽에 보니까 요거는 젓갈류인데요? 누가 좋아하는 겁니까? 이거 제가 좋아하는 어머, 아니 근데 되게 아재인 맛이네. 저는 어렸을 때 뭐 부대찌개 먹으러 가거나 네. 해장국 먹으러 가거나 아버지가 후딱 먹고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먹는 걸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해장국을 먹으면서 저도 좋아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외모는 이쪽이 완전 한식, 이쪽이 양식인데 네네. 이쪽이 한식이고 저쪽이 양식으로 요즘 바뀌었고. 그러니까. 예. 조명 좀 줄여드릴까요? 지금 안정환이한테, 정환이한테 지금 뭐 사인 계속 보내시는데. 아, 피곤합니다. 사인볼이야. 네네네. 진행하냐. 오늘 너무 믿고 나온 건데, 지금. 많이 했어요. 자, 이쪽에는 게맛살도 좋아합니까? 이거, 요건 약간 좀. 아니, 이거는 제가 안 좋아하는데. 예. 이모님이 재료 때문에 넣으신 것 같아요. 아, 샐러드 그래요? 가끔 하실 때 그 마요네즈랑 이제 계란이랑 사과랑 그 이제 그렇죠. 아, 사라다 만들었어요. 네. 맛살을 특별히 좋아하는 건 아니고. 네, 특별히 좋아하진 않아요. 네. 제가 매운 거를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서 여기 뭐 고추 같은 게 있구나. 아, 제가 청양고추를 완전 사랑합니다. 청양고추 있고, 홍고추 있고. 네. 그 알싸함을 너무 좋아해요. 알싸함. 약간 네. 얼얼한 느낌. 네. 어머. 그것도 이제 아빠한테 배운 거죠. 아빠 많이 따라다녔구만.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네. 배달 음식은 아예 안 시켜 먹나 봐요. 원래 이렇게 이런 데 보면 소스 같은 게 꼭 있거든요. 가끔 시켜 먹는데 네. 예를 들어 뭐 피자나 치킨을 시키면은 거의 그냥 그 자리에서 다 해치워요, 제가. 오, 피자를. 네. 아, 또 대식가네. 치킨. 쉽지 않은데 그거. 이쪽에 사이드 칸 어우 두부가 이렇게 많네요. 저거 딱 아침에 저거 하나를 먹으면은 정말 딱 좋더라고요. 아, 많이 먹죠. 냉동실 가봅니다. 냉동실. 어우 고기가 많네요. 고기가 많습니다. 차려 먹기 귀찮을 때 그
그냥 밥이랑 고기랑 그냥 참기름장 해가지고 많이 먹어요. 김치랑 이렇게. 많이 먹으면은 한 팩 반에서 두 팩 먹고. 야, 이렇게 많이 먹으면 두 개 다 먹을 수 있어요? 세 덩어리를 먹는다는 거예요? 세 덩어리. 세 덩어리를? 잘 먹네. 여기는 양념 소불고기, 양념 돼지 칼집구이. 야, 고기들이 고기 많아요. 삼겹살 많고. 밑에도 이거 뭐 생닭이 나오네요. 네네. 이제 볶음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가져와주세요. 예예. 그것도 약간 매콤하게. 매콤하게. 네. 감자 맵게. 넣고. 네, 그럼요. 오, 여기도 고등어, 이면수, 참치. 할머니가 포구에서 생선 네. 손질하시는 일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간을 굉장히 잘 맞추셨어요. 그거를 그대로 튀겨서 먹으면은 네. 다른 반찬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생선에 그냥 밥만 있어도 네네. 어렸을 때 많이 먹었죠. 네. 음식은 간이 최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샤이니 이노시스트 냉장고였습니다. 그래도 아이돌 나온 냉장고 중에는 역대급으로 좋네요. 안 좋은 게 아니고. 감사한 일이에요.